네, 이번에는 스케치업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스타일은 스케치업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모델링에 집중하다 보면 스타일에 관련돼서는 네, 사용을 좀안 하시는데요. 네, 스타일을 같이 배워두시는 게 일단 좋고요. 나중에 리터치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이 스타일은 정말 아주아주 아주, 예, 그 스케치업의 아주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이제 윈도우에 스타일 창을 열어주시면 네, 이렇게 창이 하나 열려요. 자, 우리가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물어봅니다. 무슨 스타일로 뭐 정할 건지. 근데 이제 저희는 인테리어 건축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하다 보니까 네, 아키텍처럴 디자인 스타일로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옆에 보면 컨스트럭션 뭐 도큐먼트 스타일, 뭐 히든 로 스타일, 뭐 히든 라인,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스타일을 보는 관점은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예, 그러니까 스타일에 따라서 컴퓨터가 이제 과부하 걸린다고 할까요? 예, 좀 표현하는 데 따라서 컴퓨터가 조금 더 예,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키텍처럴 디자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사실 이렇게 편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 지금 보시면 라인 같은 경우에 라인 끝에 점이 하나 찍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점은 사실 이 에디트 창 여기에 보면 설정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기에 또 설정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믹스에도 또뭐 이렇게 설정을 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가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면 히든 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진짜 딱 보기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볍죠, 돌아가는 게. 이제 아키텍처럴 같은 경우는 조금씩 끊겨요. 처음에 딱 시작 동작에서 좀 끊기거나 뭐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러니까 보기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내 컴퓨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타일이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어떤 옵션들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스타일을 다볼수 없고요. 저도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뭐다 아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스타일 구성과 에디트 쪽에 있는 요 설정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간단하게 요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리뷰 정도 해보는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스타일은 해보시면 네, 여기 인모델 있고요. 인모델은 내가 지금 클릭했던, 이제 제가 클릭했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뭐 폴더 쭉 보시면 이제 뭐 포토 모델링 같은 경우가 조금 네, 뭐 이미지가 뭐 이렇게 많아 작업하시고 이런 분들 네, 이렇게 좀 쓰실 만한 네, 이런 이미지 나오고요. 네, 요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이트 라인들 뭐 있고 스케치 라인들도 좀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두께가 다른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스타일들을 그냥 이게 이 자체가 느낌이 좋아서 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합성을 한다던가 뭐 그런 용도로 쓴다고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스케치 이 스타일은 사실 예, 포토샵이랑 두 개를 같이 놓고 합성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지금 이제 스케치 엣지, 스케치 느낌의 라인들, 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가끔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죠. 뭐 실무 작업에서 아시다시피 너무 딱딱한 캐드 라인 같은 거 또는 이제 막 진짜 CG 말 그대로 CG 렌더링 건 이미지 그런 것들 좀 그런 것만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이런 이미지로 공간을 보여주거나 뭐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뭐 칼라 세션이 뭐 이런 것들도 쭉 있는데, 근데 이제 작 보다 보면 뭔가 조금 특이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자 뭐냐면 이 시계 모양이에요. 자이 시계 모양이 의미하는 거는 그 해당 그 스타일이 컴퓨터 작업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움직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작업하실 때좀 쉽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달아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각각의 스타일들에서 차이점은 자, 지금 보시면 요 점이랑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설정으로 해서 움직이는지 에디트에 가보시면 엣지 자, 이 엣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엣지를 체크를 풀면 보시면은 안쪽 라인에 있는 엣지들이 사라져요. 그쵸? 엣지 이런 거고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뭘까요? 지금 보시면 외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들이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게 특정한 게 아니라 이미지를 돌려볼 때는 바뀌어요. 자, 보세요. 여기 모서리에 까만 라인이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없어지고 밑에 라인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프로파일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외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것도 이제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덩어리가 구분이 돼 있으면 이제 곧 그게 구분되는 데서 안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요. 근데 여기 숫자가 보이는 건 이거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쵸? 이런 이미지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요걸 체크를 풀어버리니까 밑에 있는 게다 체크가 없어지면서 엣지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다시 프로파일 체크하고 원래대로 놓고요. 그다음에 뭐 뎁스큐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이제 가까우면 엣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가까이 있는 건좀 이렇게 진하고 멀리 가면 약해지는 어떤 거리감을 주기 위한 그런 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여긴 굵지만 여긴 멀어지면 얇아지죠. 이런 경우 뭐 스케치 라인들에서 좀 사용해 보면 아 이거 너무 심하네요. 자 스케치 라인들 에어브러쉬 이런 거 말고 자 이런 스케치 라인들에서 탭스 큐 이걸 사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스케치 라인은 조금 옵션이 바뀌네요. 어쨌든 뎁스 큐 요거 이렇게 되면 굵죠? 체크하면 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바뀐 김에 보고 가자면 익스텐션 요거는 이제 끝머리에서 얼만큼 더 연장돼서 나올 건지 할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치고 들어가죠. 보시면 라인들이 겹쳐져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스케치에서 보면 이렇게 교차되는 거에 대해서 스타일로 이렇게 좀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이제 숫자를 늘리면 이렇게 짧아졌다가 원래대로는 이렇게 되고 할로가 이게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짧아지는 거네요. 닿지가 않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디테일 같은 게 올려주면 좀더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괜히 자 아키텍처를 디자인 스타일 다시 놓고요 다시 에디트 가서 볼게요 비슷한 옵션들이니까 좀 전에 설명한 거 그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파일 그다음에 뎁스큐 해줬고 익스텐션은 보시면 알겠지만 끄트머리에서 뭔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익스텐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좀 숫자를 많이 주시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끝에 가가지고 교차된 부분을 매우 진하게 찍어주고 있고,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끄트머리에 점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엔드포인트는 10, 뭐5 이렇게 하면은 끄트머리 가서 진하게 이렇게 찝어줘요. 역시 이것도 건축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스케치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걸 체크했을 때 생기는 이런 오류들 이렇게 화면을 뒤로 백을 밀었을 때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그 화면이 차지하는 픽셀의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모니터의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멀어진다고 작아지를 않아요. 이 사이즈는 그대로 있죠, 그죠? 가까이 가도 사이즈가
네, 상대적인 사이즈가 작아 보일 뿐이지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예, 얇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줌아웃 됐을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생기고 특히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 이제 뭐 도면 같은 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다 뭉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 이런 거 체크를 잘 하셔서 예,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설명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프론트 칼라가 뭔지, 백 칼라가 뭔지, 이거는 네, 여기 색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네, 오브젝트 만들면 파란색 보이잖아요. 이게 백 칼라예요. 예, 프론트 칼라는 흰색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앞뒷면이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예, 이렇게 다 흰색이어야죠. 그렇구요. 뭐, 그리고 이제 스타일 중에서 이렇게 와이어 스타일. 네, 이건 이제 그 쉐이딩만 돼 있는 스타일. 아무것도 없죠. 이제 색깔이 뭘로 나오냐면 색깔이 이제 그, 네, 바닥 색깔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쉐이드는 그냥 기본 색감. 이건 재질이 없어요. 보시면 재질이 안 보이죠. 요거는 이제 텍스처가 보이는 타입. 네, 요거는 이제 그 음영값만 있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음영값을 없애줘 버려요. 예. 그래서 유리 같은 투명한 것들이 없어졌죠. 엑스레이는 네, 반투명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뭐, 네, 투명도에 대한 네, 질감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퀄리티 보여주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요거 색깔 조절하시면 이제 뭐 프론트 컬러, 뭐백 컬러 되는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괜히 설명한 걸또한번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세팅. 예, 배경이죠? 백그라운드는 일단 기본 색깔 백그라운드가 있고, 지금 스카이를 체크했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서 보이는 거예요. 체크 풀면 백그라운드 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만들었다. 이제 하얘지는 거죠. 네. 스카이 체크해 주시면 하늘 보이죠? 그라운드, 땅이 보이는 거예요. 땅도 끝에서 흐옇게 하얗게 이렇게 진해지고 네, 그다음에 트랜스퍼런시 네, 이것도 좀뭐 이런 거 해주시면 이 앞에 부분 좀 달라지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 뭐 요건 이제 워터마크 추가하거나 뭐 이런 기능인데 뭐 마운트를 씌워준다거나 네, 특별히 뭐 많이 쓰진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이 살짝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섹션 플랜 같은 거 쓰실 때, 네, 뭐 이렇게 절단면 같은 거 쓰실 때, 절단면에 라인이 이렇게 두껍게 보이거나, 그런 경우들, 네, 그런 것들 체크를, 네, 여기서 섹션 컷에서 이런 것도 숫자 이렇게 줄여주시면, 라인 이렇게 줄어든다던가, 또, 그 다음에 히든 지오메트리를 표시할 건지 안할 건지, 뭐 그런 것들 설정하는 거고요. 컬러 바이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이제 색깔, 예, 뭐 이런 것들 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거축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이드, 요게 좀 중요한데 이 사례에서는 없는데 간혹 그 이제 이런 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요 줄자에서 나오는 요런 선들. 네, 이런 선들을 없애주거나 나타내거나 해요. 예. 네, 이런 선들. 요거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얘가 줄자가 흰색인데. 자, 이 흰색인 이유가. 네, 지금 흰색인 이유가. 이게 왜 흰색으로 나오지? 잠시만요. 자, 스타일을 원래대로 다시 돌릴게요. 이럴 때는 다시 원래 스타일로 돌려놓으면 네, 정상으로 나오죠. 아마 이런 가이드나 이런 스타일들이 좀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죄송합니다. 컬러 바이 레이어가 체크돼 있어서 그랬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레이어별 색깔로 돼 있으니까 아까는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른 스타일이어서 이게 표현이 안 됐는데 네, 지금 표현된대요. 이게 이제 스타일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옵션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옵션을 여기 특별히 이제 이면 페이스나
이런 데서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 같은 얘는 선택해 놓으니까 안 나오죠, 여기서. 뭘 선택을 해도, 그쵸? 요것만 바뀌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늘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좀 네, 효율적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든 스타일 추가하는 거는 요 플러스 버튼 크리에이트 뉴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누르면 요거랑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 준다는 뜻이고요. 요거 쭉 봐서 이렇게 보시면 라지 뭐 이런 요거는 이제 모양 크게 보여주는 거고 또뭐 오픈 크리에이트 컬렉션 뭐 이게 이런 거요. 뭐 이제 쭉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 지우는 것도 있고 퓨즈 언유즈드 요거는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퓨즈 언유즈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내가 안 쓰는 거를 다 지워져 버려요. 예, 지금 그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만 남고 나머지가 지워진다는 거죠.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그뭐 머티리얼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 나오니까 예, 요거는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서 스타일 간단하게만 리뷰했는데도 벌써 16분이나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좀 그렇게 길게 안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길어지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스타일 뭐또 부족한 부분은 네, 뭐 다른 이제 그 사례 영상들 진행하면서 그때 추가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일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